안녕하십니까. 안경튜브입니다.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관계로 물이 얼어서 가공시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럴 경우 810 모델, 카이저 모델 같은 경우 여기 윈도우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되게 곤란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. 이럴 땐 좀 더 수월하게 어떻게 물을 부어서 가공할 수 있는지 동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은 이렇게 페트병, 물을 담아서 부을 수 있는 페트병이 필요하시겠죠. 요거 하나 챙기시고 물을 받아 두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공구는 렌치 세트, 요렇게만 있으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가공 중에 문이 닫힌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손으로 올리기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.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냐, 준비하신 렌치 세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요 렌치 세트 요거 하나 준비하셔서, 보시면 나사가 어디 있냐, 여기 있고 반대편 이쪽에 양쪽에 있습니다. 나사를 이렇게 푸시면 돼요. 양쪽 다 푸시면 지금 여기처럼 나사 두 개 분해가 됩니다. 810 모델 같은 경우는 옆에 있지 않고 여기 전면부에, 하단 전면부에 두 쪽이 있습니다. 똑같이 분해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본네트처럼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하신 다음에, 어떻게 이 윈도우를 억지로 여냐,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손으로 억지로 올리기는 힘이 듭니다, 그죠? 근데 이렇게 뚜껑을 연 상태에서는 위에 부분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. 밑에 손을 대시고 위에 잡고 이렇게 살짝 올리시면 돼요. 이 정도 올리시면 되겠죠.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스위치가 있고 여기 홈이 있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이 스위치가 이 홈에 들어가면 이 스위치가 동작을 합니다. 이 스위치가 동작하기 전까지만 올려주십시오. 너무 올리시면 이 스위치가 나중에 오동작할 수가 있으니까 스위치가 이 홈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준비하신 물통에, 물을 담으신 물통을 이렇게 부으시면서 가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가공이 끝나면 자동을 열리겠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가공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고, 선생님께서 닫힌 상태에서 열고 고정하시고 이렇게 올리셔서 물을 붓고 가공하시고, 그 다음에 가공이 끝나면 또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고 할 겁니다.